이전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면의 여러 개의 치수 스타일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경우 치수 문자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의 스타일 재지정 항목이 있는 경우는 도면에 사용된 치수 스타일 종류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치수만 손쉽게 선택하여 치수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수 업데이트 기능은 무조건 현재 치수 스타일로 업데이트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 재지정이 여러 번 실행됐거나 많은 종류의 치수 스타일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도면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치수 스타일만 선택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이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면에서 원하는 치수만 선택하여 변경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치수 스타일을 여러 번 재지정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 치수 문자만 선택하여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QSELECT를 입력합니다. 신속 선택창이 표시되면 객체 유형을 회전된 치수로 선택하고 만약 스타일 재지정이 없는 경우는 치수 스타일을, 스타일 재지정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는 치수 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선택합니다. 본 예시 도면에서는 노란색으로 작성된 치수 문자만 선택하기 위해 특성은 문자 색상으로, 값은 노란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원하는 치수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숫자 1을 클릭하여 특성창을 띄웁니다. 앞에서 선택한 노란색 치수 문자만 특성창에 표시된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 또는 축적 값을 변경하면 일괄 적용됩니다. 저는 문자 높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한 치수 문자만 문자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이 치수 문자 크기 변경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